이번 코너는 긴가민가 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설마 설마 하면서 푸는 세대공감 알쏭달쏭 퀴즈. 자, 알쏭달쏭 퀴즈가 떴네요. 트로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듣는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히 맞히는 코너입니다. 어렵다. 이겨낼 수 있어. 가자 가자. 자, 문제 출제를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응. 한 분의 고향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고향에? 직접?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퀴즈 스타트! Yeah. 어? 바다인데?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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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바다인데? 뭐고요? 유채꽃이 남해 바다인가? 상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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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보고 아 맞네 맞네! 아. 우와 대박 차! 하루! 어 깜짝이야 누구야? 미스터 투시 나은 프리한 남자 나는야 김성근! 여기 근처에 계신다 그랬는데 어디 계신 우리 거야? 우리 집. 여기 어디 계신? 우리 집이야. 이분 혹시 이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승근. 벌써 벌떡 일어나 같이 불러. 벌떡 같이 불러. 벌떡 일어나 같이 불러. 내 아침이 밝아 왔네요. 야, 아버님 흥이 대단하시다. 상도야, 잘 있나?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요즘 뭐 바쁘지? 뭐 네가 바쁘니까 나도 바쁘다. 여기서 보니까 되게 느낌이 좀... 옛날에 그 한 10년, 15년 전에 네가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잖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만약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나? 하지만 그때 고생한 게 이제 대가를 얻으니까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아마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님 안성훈이하고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 아이가? 오 마이 갓! 안성훈이도 좀 이제 지 시간 좀 나와줘라 잡고 있지 말고 어휴. 아빠도 나이도 들어가고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39년이나 키워놨으면 너도 아빠한테 선물 좀 줘야지 안 그래? 상도야 사랑한데이 아이고 아 되게 뭉클해진다. 상도 씨 어때요? 비쌀 보니까 또 아버님 또 얼굴 보니까 반가우시죠? 아 이게 근데 이상하게 네. 아버지를 실제로 보면 별로 슬프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영상으로 TV로 보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워서. 예. 맞아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영상만 보고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끝내면 좋을 안 되지, 텐데 안 되지. 여기에 또 뭔가가 숨겨져 있죠. 이제 문제를 드릴 네. 거예요. 예, 우리 나상도 씨의 고향분들이 트롯을 들으시면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네. 노래 제목과 가수를 제목, 맞추고 노래까지 가수,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목, 가수, 노래. 문제 주세요. 자, 알쏭 달쏭 퀴즈. 어, 누구셔? 이장님, 이장님. 이장님. 아, 이장님. 준비되셨죠? 예. 자, 갑니다. 잘 들어. 자, 집중해 주시고. 아버지 빼고 노래 잘하신 분이 없어. 아, 진짜요? 자,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내 방은 드럼 보이 말아요요. 스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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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라고요? 요요요? 요요요? 중국 노래. 정확히 부르셨어요. 정확히 부르셨어요. 자. 윙크. 어, 대박. 제목, 제목.
제목 3, 2, 1 아니야? 아닌 것 같다 오케이 서울탱구 좀 더 들어요? 좀 더 들려드릴게요 좀 더 좀 더 들려드립니다 좀 더 들려드립니다 짝은 여기야 뽕 방실이 서울탱구 와 제발아 와 이걸 얘기하기 위해 다 막은 거예요 와 자 죄송합니다 와 자신감 좋아 예 그렇게 기세로 가는 거야 아 기세야 좋아 기세 오케이 기세 기세 좋아 야 어 야 어 하나 들었어 뭐 야 빨리 뭐 야 지현아 아니 박수 치지 말고 아니 박수 외쳐 지금 막 맞추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서 가져가야 돼 어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범인 아니니까 그 아니야 아니야 그게 얼쇠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자 다시 들려드립니다. 틀렸어. 아이고 저 아저씨였네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심하게 도셔서 저지어 줄려줘요. 오 역시. 내 말 내 말 세이. 그렇지. 어둡지만 저희는 눈썹이니라. 아니 잠깐만요. 진짜 모르겠어요. 몽골 흠이? 딱 유산슬 쓰리 사랑의 재개발 진짜? 진짜? 왜? 내 마음 그냥 두지 말아줘요 내 마음 그냥 보이 말아요요 주세요 시부터 발끝까지 뛰고 있었다 진짜? 와 진짜 우와 가사 나오니까 정확히 딱 맞추네요. 아우. 나상도 어 대단했습니다. 저희 고향입니다. 야, 역시 고향뿐이라고 네. 말이 통하나 봐요. 어, 고향뿐의 뉘앙스를 아시네. 그치? 아까 마지막에 할 때 그때 싹다 이게 들려가지고. 자 큰일 났다.